6.25 전쟁 당시 추락한 미군 항공기와 조종사 유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가 유해 발굴 공동 수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6.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 함께 바다에서 수중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격 조종 탐사기와 수중 음파 탐지기를 장비하고 한미 공동 조사 인력을 태운 대한민국 해군 구조지원정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로 나아갑니다. 6.25 전쟁 당시 이 일대에서 사라진 미군 항공기를 찾기 위함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미 국방성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미 유해 발굴 공동 수중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 대상은 1953년 1월경 부산 K9 비행장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한 후 해상으로 추락한 미 5 공군 소속 B-26 폭격기와 실종된 3명의 조종사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의 면적은 약 20제곱킬로미터로 먼저 구조지원정이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를 활용해 해저를 탐색합니다. 특이 물체가 확인되면 미측 특수 장비인 사이드 스캔 소나와 자기 탐지기를 탑재한 고속 단정이 투입돼 수심 5m에서 25m의 바닥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어 대한민국 해난 구조전대 잠수사와 주한 미 해군 잠수사들이 나서 해저면에 폭격기 잔해 유물을 확인합니다. 이번 수중 조사는 한미가 1단계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거기에 특이 지점이 식별이 되게 되면 2단계 잠수사 등이 투입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DPAA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수중에서 최초의 조사 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좀 더 돈독하고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 DPAA는 남은 조사 기간도 미군 실종자 소재를 찾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공동 수중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 및 발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